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샤오미 전기 히터는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디자인과 성능을 보면 이만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놀라운 건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도 물론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사실 구매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무리 신제품이라고 하지만 성능 대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출시가 돼서 눈탱이를 완전 제대로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미홈과 연결되는 스마트 전기 히터가 10만원 선인데 미홈과 연결도 안 되면서 10만원 중반이면 구매를 주저할 수밖에 없죠. 판매자가 이런 분위기를 읽었는지 가격을 파격특가 분위기로 슬그머니 낮췄는데요. 이 가격이면 괜찮다 싶어서 구매를 바로 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제품 디자인은 역시 아주 깔끔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일본 제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면 디자인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솔라스 전기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열이 전면에서 방출되는 스타일이지만 디자인은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오히려 샤오미 전기히터가 더 비싼 제품처럼 보이는데요. 디자인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전면에 구멍이 너무 많아서 착시현상이 일어날 정도인데요. 환 공포증이 있는 분이라면 절대 구매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는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샤오미 전기히터에도 동일하게 있던 부분인데요. 히터에는 왠지 수건이나 간단한 빨래를 말리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전기히터는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올려두면 안 되지만 샤오미 전기히터는 빨랫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젖은 수건을 말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능적으로도 좋지만 뭔가 따뜻한 감성이 느껴져서 더 좋습니다. 제품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큰 편입니다. 가로 78, 세로 52cm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확실히 오시죠? 제품 무게도 다른 전기 히터보다 조금 무거운 편인데요. 이 제품도 5.5kg으로 살짝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뭐 조금씩 변경할 수 있지만 전기 히터 성능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스마트미 전기 히터에는 제가 처음 듣는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핀 코팅으로 가열 속도를 60% 이상 향상시켰다고 하는데요. 제품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건 참 좋은데 도대체 이 그래핀이 뭔가 싶어집니다. 그래핀은 꿈의 나노물질이라고 불리는 탄소 원자로 된 차세대 신소재인데요.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최고의 열 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열 전도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그래핀 코팅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제품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핀을 실용화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어서 그냥 말만 그래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그래핀 때문에 스마트미 전기 히터를 보이지 않는 태양이라고 하는데요. 태양광과 동일한 원적외선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래핀의 특수 원자 구조가 열을 원적외선으로 변환시켜 주는데요. 이 원적외선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께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샤오미에서 하는 설명이고 너무 약하는 이야기라 아무래도 신빙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제품 내부에는 74개의 알루미늄 기판으로 구성된 발열체가 들어있는데요. 일반 히터 대비 열 발산 면적이 1.5배 정도 더 넓어서 실내가 빠르게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제품 설명만 보면 정말 최고의 전기 히터처럼 느껴지는데요. 과연 실제 성능이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연대류식 히터는 진짜 너무 좋은 게 공기가 굉장히 포근해집니다. 일반 히터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인데요.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온풍기는 실내가 심하게 건조해져서 따뜻하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인데요.
스마트미 전기 히터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자연 그대로의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확실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스마트미 전기 히터 성능은 10분에 1도가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품 설명은 좀 과했다 싶은데요. 설명처럼 순식간에 실내가 따뜻해지거나 수족 냉증이 없어질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전기 히터 제품들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7만원대라는 제품 가격을 생각하면 샤오미의 가성비는 역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품 출력은 900W, 1300W, 2200W 이렇게 3단계로 조절됩니다. 900W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지만 과하게 사용하면 전기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300W나 2200W는 더 말할 게 없죠. 전기 히터 제품 중에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하는데요. 작은 방에서는 900W로 사용해도 아주 충분하고요. 공간이 넓거나 심하게 추울 때는 단계를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겠다고 구매한 제품인데 전기세 때문에 너무 춥게 지낼 수는 없죠. 사용 방법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데요. 원하는 출력을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레버를 돌리면 전기 히터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레버를 돌리다 보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제품이 켜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이 현재 실내 온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보다 높게 올려야 작동이 되는데요. 이 제품은 히터가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설정된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꺼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켜집니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면서 현재 온도를 유지해 주는데요. 그래도 전기세는 많이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온도를 조금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쉽네요. 안전장치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넘어질 경우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과열되거나 고온 상황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히터를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과열보호 센서도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미 전기 히터는 중국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안전장치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 히터를 샤워실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테스트를 하느라 잠시 사용을 했었는데요. 추위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샤워 전에 전기 히터를 미리 틀어두면 물기를 모두 닦을 때까지 아주 따뜻하게 샤워를 마칠 수 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이불 속으로 푹 들어가면 되는 거죠. 뭐? 샤워실에서 사용한다고? 물이 튀면 고장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미 전기 히터는 생활 방수가 가능한 IPX4 방수 등급이기 때문에 물이 살짝 튀는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스탠드형이자 벽걸이형인데요. 벽에 걸 수 있도록 부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못질까지 하면서 전기 히터를 굳이 벽에 걸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면 모르겠지만 겨울에만 잠깐 사용하는 제품이라 그냥 스탠드형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마트미 전기 히터는 허풍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품 자체는 가격도 저렴하고 기능과 성능이 10만원이 넘는 제품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매우 좋지만 제품 설명에 나와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샤오미가 가성비 하나는 정말 끝내주지만 제품을 한참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AS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레기가 됩니다. 구매할 때 이 부분을 꼭 생각하고 구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뽑기는 누구한테 갈지 모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아, 참 잘 만들어 샤오미가. 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대. 진짜 예쁘네.